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흘러가는 걸 막을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경위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에선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공모 지침서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나중에 공모 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?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. 뭐 그거를 그때 지사님, 그러면,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자,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나중에 하실 시간 드릴게요. 하지만 야당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언급하며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해명을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정황이라고 했고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 건을 이대로 뭉개면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 언론은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 직속 전략사업실에 있던 정모 변호사로부터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. 이 후보 측은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TV조선 황정민입니다.